안녕하십니까. 영어대장 티처 킴입니다. 오늘은 23번과 24번 지문 살펴보겠습니다. T.S. 엘리엇 여러분 너무 유명한 사람이죠? 예, 다 아시리라 생각하고요. 이 문화의 정의죠. Definition. 이 정의를 향한 이것에 대한 이 노트입니다. 자, 사람들이 be ready to 부정사죠. 여러분, be ready to 부정사는 뜻이 뭡니까? 예, 뭐뭐 할 준비가 되어 있다도 준비가 되어 있다. 뭐뭐 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런데 이게 뭐뭐 하기 쉽다라는 뜻도 있어요. 뭐뭐 하기 쉽다. 뭐뭐 하기 쉽다는 뭐가 있어요? be apt to 부정사 알죠? be apt to 부정사도 뭐뭐 하기 쉽다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걸로 해석하는 게더 매끄러워요. 사람들은 언제나 뭐 하기 쉬워요? 생각하기 쉽죠. 그들 스스로를, 그죠? 오형식 동사니까 목적어 다음에 목적 보호가 되겠죠, 이게. 자, 뭘로 생각하기 쉽습니까? persons of culture인데, culture가 문화라는 뜻도 있지만 이게 교양이라는 뜻도 있어요. 즉, 자기 자신을 교양을 가진 사람들, 즉 교양인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또는 생각하기 쉽다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오는 뭐뭐에 근거해서죠. 뭐에 근거해서? on the strengths가 힘이라는 말도 있지만 이게 강점이야. 그리고 장점이라는 말도 됩니다. 장점에 근거해서죠. 뭐에 대한 장점이에요? 뭐에 대한 장점입니까? 바로 하나의 proficiency, 능숙함이죠. 즉, 한 가지 능숙함의 그 장점, 그 장점에 근거해서 자기 자신을 교양인으로 생각하기 쉽대요. 근데 뭐할때 그렇습니까? 즉, 사람들이 are not only lacking이죠. 그죠? lacking. 그리고 but 다음에 blind예요. 다이 비동사 are에 걸리는 거죠. not only but also인데 also는 생략된 거고, 사람들이 다른 것에 있어서는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그쵸? 그리고 또 blind, 눈이 먼 거예요. 뭐에 눈이 먼 겁니까? to those they lack. 그들이 뭐가 부족한지, 부족한 것들에 눈이 멀었어. 그러니까 부족한 게 뭔지를 몰라. 다른 것에 부족하면서도. 그럴 때에조차도예요. 이때 when은 양보를 이끄는 접속사죠. 예, 그냥 뭐뭐 할 때보다도 뭐뭐 할 때에조차도니까 양보절을 이끕니다. when이. 아시겠죠? 예, 이럴 때에조차도 하나만 잘한다고, 하나만 능숙하다는 그 강점에 근거해서 온, 그쵸? 토대로 하여서 자기 자신을 교양으로 생각하기 쉽대요. 자, 예술가들은요, 어떤 예술가예요? of any kind죠? 어떤 종류의 예술가들이라도, 그죠? 자, 심지어 뭡니까? 괄호는 묶어줘야겠죠? 그 컴마 컴마 사이는 괄호로 묶어줘야겠죠? 매우 위대한 예술가, 아티스트라고 할지라도, 어떻단 얘기입니까? Not for this reason alone, 이거 괄호로 묶어야 돼요. 이러한 한 가지 이유만으로는 a man of culture, 교양인이 not,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 아티스트들은요, 또 나런이죠. 종종 insensitive예요. insensitive는 얘는 감각이 있어요, 없어요? 무감각이죠, 무감각. 무감각하대요. 어디에? 다른 예술에는. 근데 그 다른 예술은 보다 이 무감각한데, 뭐보다? 바로 그것들인데, 어떤 그것들이에요? 그들이 practice, 행하는, 그죠? 그러니까 그들이 잘하는 거 얘기하는 거겠죠? 그들이 잘하는 것들, 그들이 행하는 것들보다 다른 예술들에는 종종 무감각할 뿐만 아니라, 나로니, but 여기 나오네요. but 때때로는 have very bad manner예요. 아주 나쁜 이 매너가 뭡니까? 매너. 이말 그대로 예절이죠. 아주 나쁜 예절이나 또는 아주 meager, 박약한, 그죠? 박약한 지적인 gift, 그 재능. 아주 부족한 지적 재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자기가 주로 행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것들보다 이 다른 어떤 arts, 이 예술들에는 무감각할 뿐만 아니라 예절도 아주 나쁘고, 그리고 이 지적인 이 재능 또한 아주 박약하다는 거죠.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에요? contribute to는 뭐뭇에 기여하다, 이바지하다죠? 예, 여러분, make for도 뭐뭇에 기여하다, 이바지하다의 뜻이 있죠?
자, 문화에 기여하는 사람. 그쵸? 네, 이게 주어죠. 동사가 여기 나오네요. 그죠? 요거는 삽입입니다. 자, however는 비록 뭐뭐일지라도, 얼마나 중요할지라도, 그의 기여가, maybe, 그죠? 얼마나 그의 기여가 중요할지라도, 문화에 기여하는 사람들은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Not always cultured person이에요. 언제나 교양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결국 뭐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 첫 번째 문장이 주제문이죠. 두 갈식으로. 예,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하기가 쉽다는 얘기죠. 예, 하나의 장점만 가지고 하나의 우수한 능력만 가지고 교양인일 수는 없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4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24번 진리와 증언이라는 뜻입니다. Truth and Testimony. 자, 진리에 대한 사랑이죠. 예, 이거를 진리애라고 할게요. 진리애. 진리에 대한 사랑은 동사가 is고요. 시작이자 끝입니다. 뭐에? Of wisdom. 지혜의 시작과 끝이에요. 자, 이때 is은 대명사인데 이게 뭘 받는 거예요? 진리에 대한 사랑을 받는 거죠. 진리애라는 것은 뭐와 함께 있습니까? With the astronomer. astronomer가 뭐예요? 천문학자죠. 예, 천문학. 진리애가 천문학자와 함께 있대요. 자, as는 뭐뭐 할 때죠. 바로 그 천문학자가 search, 조사하고 연구할 때죠. 하늘을요. 어디로부터? 그의 watchtower. watchtower는 보는 탑이죠. 예, 그러니까 별들을 관측하는 그 탑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그 진리애죠. 이것도 진리애. 그죠? 이 진리애가 animate가 뭐예요? 이게 뭔가를 이렇게 에너지를 불어넣는 겁니다. 그 고무시키고요. 힘나게 하는 거 얘기예요. 이 진리애가 뭐를 고무시키고 힘나게 합니까? 바로 naturalist는 뭐예요? 자연주의자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은 이게 동식물 연구가라던가 박물학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진리애가 이 동식물 연구가나 이 박물학자들에게 힘을 더해주고 그죠? 고무시킨다는 거예요. 뭐 할 때요? 그가 scrutinize, 조사하다죠. 여러분 조사하다라는 단어는 좀 정리를 하죠. 자, 조사하다라는 단어 중에 쉬운 게 뭐가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research가 있죠. 예, research는 다 아시죠 여러분? 이 정도는 모르시면 안 되죠.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정도면은 investigate, 이것도 다 아실 거고, 수거로 들이면은 뭐가 있어요? look into죠. 안을 들여다보다죠. 그러니까 조사하는 거죠. 그래서 이 또 check into도 비슷합니다. 이것도 조사하다예요. 그리고 약간 어려운 게 이제 여러분 probe라고 아시죠? probe into. 이것도 조사하다예요. 그래서 이 scrutinize까지 이 단어 정도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바로 그 이제 그 naturalist죠. 이제 희가 바로 이 박물학자가 동식물 연구가가 이 조사할 때죠. 뭐를요? 머드죠. 흙이죠. 흙. 흙을 조사할 때인데 어떤 흙입니까? 수집되어진 거죠. 게이덜드니까. 어디로부터? 오션 배드니까 이 바다의 바닥이죠. 해저죠. 해저. 해저로부터 모아진 그 흙을 그죠? 연구할 때 그쵸? 이 박물학자가 동식물 연구가가 이 연구가를 이 진리애가 아주 힘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진리애는요 핵심이죠. 뭐에? 과학적인 삶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예, 그리고 또 자극제죠. 어디로 가게 하는 자극제예요? 더 높은 노력 그죠? 여기로 가게 하는 자극제이고,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가 1번이 이거고, 2번이 자극제고, 3번이 이제 표준이죠. 의의 표준이죠. Righteousness, 의예요. 의의 표준이래요. 뭐가? 진리애가. 진리애는 과학적 삶의 핵심이고, 더 높은 노력으로 가게 하는 자극제이고, 그리고 진리의 표준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신에서, 바로 이 진리를 사랑하는, 이 진리를 사랑하는 정신에서 도치가 되어 있죠. 부사고 앞에 튀어나가게 되면 주어동사 도치됩니다. 자연이 어떻게 되어야 된다? Must be approached. 접근되어져야 돼요. 이러한 이 정신으로 자연이 접근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또 이렇게 부사고 튀어나간 거죠. 바로 그것에 의해서, 어드미션,
어드미션이 뭡니까? 어디에 들어가는 거죠? 허용하는 거죠? 입장하는 겁니다. 입장이 is gained, 획득되어져야 합니다. 어디로의 입장이 획득되어져야 돼요? To the temple, 성전들이죠. 뭐에 대한 성전? Of her learning, 그녀를 배우는 것. 여기서 그녀는 누굴 받는 거예요? 바로 자연을 받는 겁니다. 자연. 땅이라던가, 그죠? 땅, 자연 이런 것들은 she로 받아요. She로, 여성으로 봅니다. 예, 그래서 아주 그 괜찮은 내용이었죠. 예, 그래서 우리가 진리에, 진리를 사랑하는 그것이 뭐 천문학자라던가 박물학자라던가 뭐 이러한 사람들에게 아주 큰 힘을 주고, 그죠? 예, 진리를 탐구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연을 대할 때에 이 진리 탐구의 정신으로 자연을 대해야 된다는 그러한 글이었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